냉장고에 갈비찜 상자가 쌓여 있는데 출고 금지 딱지가 붙었습니다. 이곳 우리 군 장병들이 먹는 돼지 갈비찜 만드는 공장입니다. 젊은 군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반찬 가운데 하나입니다. 조사팀이 원료인 돼지갈비 상자를 열어봤습니다. 국내산이라고 적었지만 실은 전부 외국에서 사온 제품입니다. 광주 한 축산물 유통업체가 국내산이라며 속여 군납업체 두 곳에 팔아왔습니다. 2년 넘게 납품했고 모두 군 장병들 식탁에 올랐습니다. 국내산 돼지는 돼지 열병 백신 주사를 맞기 때문에 이 검사 키트에 두 줄이 나와야 합니다. 하지만 이번에 납품된 이 돼지 양념 갈비는 모두 외국산이었습니다. 조사팀은 이 유통업체 창고를 덮쳤습니다. 안에 있는 국이 전부 외국산이었고 국내산은 한 번도 구입해본 적도 없습니다. 수입이잖아요. 유통업체는 돼지 갈비와 정육 436톤을 속여 팔아왔습니다. 부당이득 13억 4천만 원을 챙겼습니다. 돼지고기의 이력번호도 표시했고 도축증명서와 등급판정서를 허위로 제공하여 국산으로밖에 믿을 수 없게끔 제공했습니다. 업체 대표는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축산물을 가공했다가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. 이번에는 도축증명서 등을 조작하고 국내산을 섞어서 팔았다고 거짓말하다가 들통났습니다. 먹을 걸로 장난치면 안 됩니다.